한주또잘 보내셨나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침대랑 한몸이 됐어요. 날씨가 좋으면 뛰쳐나가지만 대부분 집콕이에요. 아, 베르니는 햇빛이 있으면 이렇게 예쁜데. 지금 일하는 시간이지만 나와서 땡땡이. 한국에 돌아간 동안 제가 가끔 가서 화분에 물 주던 친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장기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결혼 축하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휘철 입을 솜이랑 친구를 선물로 준비했었는데 한국에서 독일집 도착했을 때 바로 볼수 있게 이렇게 소파 위에 놓고 풍선으로 안 하는 짓좀 해봤어요. 이번 브이로그는 오랜만에 사무실 갔던 거랑 회사 동료들 만난 걸좀 담아보려고요. 오랜만에 사무실에 왔는데 지금 10시 넘었는데 아무도 없네요. 왜지? 코비드 그때 자리 예약이 안 돼서 그런가? 회사에 마스크랑 자가 코로나 테스트 킷을 무료로 뽑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때 키트는 꼭 한두 개씩 뽑아가요. 혼자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은 레스토랑에서 먹으려면 백신 확인증 플러스 그날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증까지 있어야 돼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좀 없네. 아, 추워. Hello. 일요일엔 회사 동료 한 명이랑 브런치 먹기로 해서 만났어요. 아, 지금 카페 앞에서 15분짜리 테스트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는 안에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결과 빨리 나와라. Can I have egg benny and black coffee, please? With bacon or with salmon? With salmon, please. Salmon? And I want barbecue chicken. Good one? Anything? Decaf and chicken. Do you have decaf or long black?브런치 가게가 너무 시끄러워서 먹고 나서 근처 친구 집 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Google them. You can have some starters also. Uh-huh. 저는 조지 음식점은 처음 와봐서 친구에게 알아서 시켜달랬어요. 잘 오셨죠? 그래? So this is bread. This is Kali. Kali. Yeah, it's different vegetables with walnuts. This is eggplant and spinach. This one. Yeah. Oh, there's rice. You need to mix it. You just dip in this cheese. Mm-hmm. Right, I'll show you. What? 그 조지아 친구도 회사 같은 팀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저랑 입사 시기가 비슷한데 벌써 퇴사한대요. 조금 친해지려고 했는데 퇴사한다니까 아쉬웠지만 응원해줘야죠. 어쨌든 회사 팀이 커지면서 새로 많은 사람들이 팀에 합류했는데요. 오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보기 힘드니까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얼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 저는 주 1회 정도는 자율로 회사 나올 사람 나와서 점심 먹고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재택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 출근이 다시 많아졌을까요?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세요.